구약 성경 가운데 여자 이름을 따서 명칭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에스더서고 또 하나는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부림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부림절은 그 옛날 페르시아 왕 때 아하스웨로 왕 때 그 신하 악한 신하 하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내 민족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금식과 그리고 모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를 읽고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애굽의 해방일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이 되는 50일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보리 가리를 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룻기를 읽으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에스더와 룻기는 다 여성이거든요. 그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 룻, LUTH예요. 그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룻은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전쟁만 거듭되는 암흑의 시기인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로 단순히 한 여자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것도 뭐 사라나 미리암이나 또한 드보라 같은 특별한 그런 여성들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 여인 룻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방 여자의 전기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이방 여자의 전기. 룻의 삶과 룻의 모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룻이라는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상하를 쓰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쓰고 룻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유대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은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는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역시 과부가 된 이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그 이주한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한 경건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는 이방인의 구원과 그 다음에 여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예시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신 것을 룻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이렇게 큰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BC 1100년경에 사사들이 지리하는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릭은 아 이렇게 땅으로 굶어 죽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먹고 살만하고 큰 나라였으므로 그야말로 모압 드림을 가지고 그곳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고모라를 빠져나온 후에 술이 취해 있을 때 그 딸들 둘이 자기들의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로 후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한 후 1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그 아들들은 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모압 땅으로 간 것 또한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것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후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자들 셋은 다 죽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그렇게 남고 비참한 결과를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흉년을 그치게 하고 거기서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가족도 물질도 평안을 다 잃은 후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고향에 떠나기 앞서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도 가서 행복을 찾아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자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고 따라 나섰다. 나중에 하도 어머니가 설득을 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루스는 홀로 된 시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어머니가 굳고 말립니다. 나는 대를 이을 자식이 또 있지도 않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아무 고장 발 거니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하는데도 루스는 너무나 완강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룻은 간곡히 권유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너무 말문이 막히도록 자기의 그 결단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결정을 완장하게 말하는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 따라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죽은 것에 나도 거기 묻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결정과 이런 담대한 선택을 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룻은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와서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룻의 이 선택은 룻기 전체의 최고의 아름다운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글이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무덤까지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굉장한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룻이 기독교 역사 길이 남는 귀한 이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 선택을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룻이라는 이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룻의 선택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30대 전루가 됐을 젊은 과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 길은 모험의 길입니다. 아무 보장도 없고 아무 약속도 없는 길입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편견이 많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엄청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외국인 며느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들여놓긴 하지만 어디 외국 나갔다가 나 여기 있는 여자하고 사랑하는데 결혼하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막 기절을 하고 청심환을 먹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더구나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 혈통, 자기 민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서 얼마나 타부시하고 그들을 얼마나 그들에 대해 배타적인 멸시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멸시와 가난 고생뿐이 아무 소망이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순교적인 결단입니다.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정든 어머니를 어떻게 불쌍한 어머니를 어떻게 버리겠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룻은 자기 고향도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기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다르고 정말 능력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의 인격적이고 또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룻의 결단은 불쌍하게 된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차원을 넘어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같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며 자기의 모든 종교를 다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신앙의 동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사신과 능력을 묵단지서 나누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룻은 장차 누구의 며느리가 됩니까?
루슨 장차 라합의 며느리가 됩니다. 기생 라합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또 가나안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정탐군의 12명이 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숨겨주느냐?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상천하시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나는 다 들었다. 홍해를 가는 사건이라든가 광야에서 기적이라는 사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 난 믿는다. 자기 백성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숨겨줬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정탐꾼들이 다시 들을 때 다 다른 것은 죽였지만은 라합의 집에 가서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줬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입장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룻하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라합도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출신의 여자로서 그랬고 이 룻도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랐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출신과 배경과 뭐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대단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자기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래가 암담하고 고통뿐이며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루처럼 신앙적인 동기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 축복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나움이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0절을 말씀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움이라고 사람들이 나움이야 나움이가 왔구나 하니까 이제부터 나를 나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고난,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겪은 슬픔과 쓰라님이 컸으면은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마라를 룻이 따라온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룻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오미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순전히 불쌍한 시어머니의 여생을 책임지고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효성을 당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합니다. 누가 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주어라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곡식 다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가지고 줍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 이삭을 베고 나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밀레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은 룻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이 가서 이삭을 줍게 된 밭은 보아스에 바쳤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어느 날 저 소녀가 누구냐고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도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나갈 정도로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는 밭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모녀간의 사이가 좋은 친딸과 친어머니에게 있을 얘기죠. 가보면서 야, 이런 광경이 그 쉬운 관계가 아니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을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몰래 집으로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풍습은 일하면서 제공받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혼자 먹지 않고 그 풍습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대접하고자 하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룻이 엄마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식 같지 않아요? 하도 있는 먹으면서도 목구멍에 그야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 그걸 먹고서는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의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멸시를 받을 줄 알았던 이방 여인 룻은 오히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인격이 단정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도 어디 가든지 이방에 가서 살면서도 이방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화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삭도 합병하면서 그랬습니다. 또 요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부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11년을 하면서도 부디발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또한 어디 갔는지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예수 믿고 뒤통수에 가서는 전혀 아닌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모든 행실을 보고 그 모든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변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동기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음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유력한 그런 유지였습니다.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재물도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가나안을 탐지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보아스도 경건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그가 돌아와 이삭 베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인정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루세기도 언제나 정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루스는 배경이 되어줄 만한 사람도 없어서 소외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일을 한 귀찮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에 대한 자상한 태도와 말씨는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스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2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밭주인인 보아스는 효성스러운 룻을 주시하고 동경하게 이르렀고 모든 친척들의 의견을 물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룻의 운명은 한 하루아침에 달라졌죠. 다시 행복한 가정을 가지게 되었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에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결국 룻은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천하가 보잘것없는 이방여인이 있던 룻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또 부모에게 잘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것으로 우리 어버이주일에 많이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룻께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룻께서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다는 말, 그건 속량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말은 룻께서 20여에나 나옵니다. 이 말은 한 가족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에게서 자초지정을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루스 생애는 자신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이끌려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가난과 궁핍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밭으로 나갔는데 막상 나가봤지만 어느 밭으로 갈 건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수하는 때였기 때문에 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바로 그것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 하필 그 시기가 보리 추수였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밭에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시간에 보아스가 한번 밭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격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서 시기와 장소와 사람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룻의 미래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해 확신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들면은 이런 축복이 하는 것보다 정말 시계바늘이 정확하게 돌아가도 톱니바퀴가 돌아가도 착착착착 맞춰서 돌아가면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 또한 그때가 추수 때였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나와서 룻을 보았다는 것,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친족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잃었던 땅을 찾아줘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나오미에게 자손을 이어서 대를 이어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찾아주고 그 대가 끊어진 그 집에,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둘이 다 죽은 그 집에 대를 이어줄 그런 책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을 제목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 정확하게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을 만날 생각도 못하는 만나게 돼서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예전에 장로님이셨던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외국인 목회하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동안 이제 상담을 저에게 와서 하고 받으러 오고 그래서 여러 애를 이렇게 만나고 좀 그랬는데, 이분이 뭐 매일 만나면 부도의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부도나도 그렇게 무슨 큰 뭐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부도하면 그야말로 최고랑이고 감옥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날 때 되면 얼마나들 고통스러워하는지, 그저 앉아서 땀을 줄줄줄, 몇 시까지 돈을 얼마 막지 않으면 그때는 완전히 경제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더 이상 이제 돈을 끌어갈 수가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오늘 부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6시까지 은행에 돈을 얼마를 가져가지 않으면 4,5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가져가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옥에 나를 넣으실 것이 또 하나님 뜻이면 들어가야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이분이 큰일 났구나. 연락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다 낙심을 하고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돼가지고 어슬렁 은행을 향해서, 오늘 돈이 없다,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어깨를 탁 치면서 이름을 불러드려요. 여기 바로 건너가면 은행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억도 잘안 나더래요. 야, 너는 나랑 중학교 동창 아니야. 난 동안이 막, 나 몰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난다, 생각난다. 너 어디 가냐? 나 은행 간다. 은행? 이 시간에 왜 가냐?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부도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더니, 그럴 순 없지. 그랬더니, 다방으로 가자. 다방으로 끌고 갔대, 그 친구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이 은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그거를 하고, 뭐고 거기서 부도에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참 어디 가든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어긋나지도 않고 그 시간에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아무리 모든 것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절정의 모든 것이 고난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차질 없이 시간에 맞춰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피해갈 수가 없고 축복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축복이 올 때는 그냥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돼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사야 5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말씀하신 것, 20년 전에 말씀하신 것, 아니면 5년 전, 3년 전, 아니면 어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걸 믿고 나갈 때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정확히 이루어주는 걸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스텔리 존스 목사가 젊었을 때 인도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의자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도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마침내 인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후에 그는 인도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최초 인도로 가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았어.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지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선교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미국 가시면서 이곳에 할 일이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는 날짜를 연장하고 계속 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는 사람들에게 이 체험을 고백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인도 갔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가시지 말고 미국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신다. 그랬더니 어떤 신문에서 요즘은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호평하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는 이 신문을 보면서 미국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어진 지 오래다. 자기 자신을 비난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 지 오래되셨나요?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진 지 오래되셨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 옆을 얼쩡얼쩡 많이 주변을 맴돌면서도 직접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그의 뜻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한 신앙이라야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1장 8절에 선대하심, 2장 20절에서는 복, 은혜, 3장 10절에는 복, 인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대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나열용 가부가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신앙과 희생적인 사랑에서 행해진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루세 1세가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보아스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기업을 물을 자로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법대로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뭡니까? 속량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룻의 속량자가 되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속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 넘치는 보리 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심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속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할 일도 많이 있고 봉사도 하고 참 많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사실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일입니다. 누구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만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잡념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란 분의 존재는 완전히 예배 때 오히려 잃어버리고 딴 생각으로 그리고 겸손하거나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에 임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보리밭의 주인 유력자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과부가 되고 가난해지고 불쌍했던 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보아스를 봐서 인도하셨을 때 그의 삶은 그때부터 풍성한 삶을 받기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상태 때문에 많이 상해 있고 많이 거칠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리밭에서 이삭 주러 온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과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많은 자비와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룻이라는 어떤 젊은 과부가 된 여인이 베들렘으로 왔다가 돈 있는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고 그 운명을 바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지치가 상한 모습으로 이삭이나 주우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만은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주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삶을 전향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